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질문을 좀더 명확하게 좀 드려보고 싶은 게 뭐냐면, 자, 예전에는요, 옛날에는요, 그러니까 옛날이 아니라 작년까지만 해도, 올해 한, 1월 달까지만 해도, 뭐, 현대차, 삼성전자, 그리고 2차 전지를 중심으로 해서 정말 쫙쫙 네. 올라갔잖아요. 근데 그 부분이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점이에요. 미국도 보니까 나스닥의 상대적인 매력도가 상당히 줄어들었어요. 네. 오히려 다우 쪽이 낫지. 그러면 삼성전자, 현대차, 그리고 2차 전지, 이런 종목들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 사실 대형주에 대한 접근에 대해서는 바이앤홀드 전략이 지금은 맞지는 않다라고 말씀은 하셨고, 거기다가 더한 가지 더 섹터를 붙이고 싶은 게 이제 경기 기대감, 그리고 백신만 맞잖아요. 이 바이오주들을 좀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라는 점도, 그러니까 셀트리온 같은 종목들, 네. 이런 종목을 어떻게 봐야 될지도 좀 궁금합니다. 대형주를 중심으로 어떻게 보세요? 글쎄, 대형주 계속 갖고 가면 좀 어려울 수도 있다라고 계속 얘기를 해서, 저야 뭐안 보면 되지만, 방송을 하시는 쪽에서는 굉장히 좀 아니, 곤혹스러웠을 그런데 걸로 그렇게 생각이 제가 드는데, 굉장히 고민이 되는 게, 센터장님, 사실 묶여 있잖아요. 삼성전자도 사실 묶여 있는 상황이고, 현대차도 어느 정도 가격적인데, 2차 전지는 너무 변동성이 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들어온 테크주예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봐야 될지 예. 정말 이거 말씀을 드려야겠구나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항상 기존에 왔던 패턴들을 계속해서 그 연장을 하려고 하는 속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행동 경제학에 보면 농구골 이론이라는 게 있거든요. 골을 잘 넣는 농구 선수는 계속해서 그 사람한테 자유투를 시키려고 한다. 왜냐하면 계속 집어넣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겠네요. 예,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작년도서부터 따져서 한 8개월 정도에 걸쳐서 대형주들이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그 상승하는 동안에 얼마나 또 많은 논리들이 만들어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계속해서 올라간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지금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거는 현대차 그렇죠. LG전자 그렇죠. LG화학 그렇죠. 그다음에 현대모비스 그렇죠. 나머지 많은 대형주들도 고점 대비해서 20% 정도 하락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과연 상승 추세가 살아있는 거냐, 아니면 이거를 좀 우리가 그 다른 관점에서 봐야 되느냐, 이런 이제 고민을 해야 될 그럼요. 때가 됐는데, 그런 고민은 없죠. 왜냐하면 그 전에 올랐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오른다. 워낙 인상적이었거든요. 예,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고민을 좀 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20% 올랐기 때문에 당장의 시장이 완전히 망가지는 형태가 아니라면 반등을 할 겁니다. 그 반등을 할 때에 어느 정도씩은 좀 주식을 덜어내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대형주들이 왜 올라갔느냐? 무슨 뭐 올라갈 때는 뭐 이게 뭐 앞으로 뭐가 어떻게 바뀌고 이러면서 좋다라고 얘기하지만요. 제가 봤을 땐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돈이 많기 때문에 끌어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많기 때문에 끌어올리면서 어떤 형태가 됐느냐 하면 자기 실력보다도 훨씬 더 높게 올라가 버린 형태가 됐죠. 그러니까 지금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당장의 이익이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도 엄청나게 크게 발생하지 않는 한 고점을 뚫고 올라간다는 것이 쉽지 않은 상태가 돼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다뭐 10년치, 그렇죠. 20년치 땡겨가지고 넘어갔기 그러니까 예를 때문에. 들어서 보면 그렇습니다. 현대차가 2012년도가 제일 이익이 좋았거든요. 그 당시에 그 순이익이 얼마냐면 8조 5,670억이었어요. 주가는 27만 원을 고점으로 했었어요. 근데 내년도의 이익이 얼마를 예상하냐면 6조 7천에서부터 7조 2천 정도를 보고 있어요. 그러면 그 2012년도에 예상했던 이익의 한80% 정도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주가는 이번 같은 경우에 얼마냐면 최고 많이 갈때 29만 원을 이미 갔다 왔어요. 그러니까 이익은 옛날에 비해서 못한데 주가는 굉장히 올라간 거죠. 그래서 그 간격을 뭐로 설명을 하냐면 전기차 이런 걸로 이제 막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전기차의 가장 선두주자라고 하는 테슬라의 주가가 고점에서부터 이미 30%가 넘게 떨어져 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야, 이 그림 자체가 정말로 이게 유효한 건가? 라고 하는 거에 대한 의문이 계속해서 생길 수밖에 없다고요. 한달 전에 제가 와서도 말씀드렸지만 시중에서 많은 얘기를 했던 게 뭐였냐면 2000년도에는 IT 버블이었지만 지금은 자동차 버블이다. 특히 전기차 버블이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지금은 그게 문제가 생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가 되면요. 주가가 쭉 내려가기 시작하면 내년도에 얼마의 이익이 날 거고 그다음에 뭐 이게 나중에 돼서 얼마나 그림이 좋을 거고요. 이러는 게요. 주가가 떨어지면 이게 점점 약해져요. 그러니까 그땐 얘기해봤자 소용이 없다는 말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에서 봤을 때는 그런 대형주들이 일단은 20% 정도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트렌드가 계속해서 이어지는지 하는 거에 대해서 의심을 해야 됩니다. 의심을 하고 그다음에 비록 올라간다 트렌드가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이게 조정을 했다가 이 트렌드를 뚫고 다시 또 올라가는 때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번 같은 경우에 20% 떨어지고 반등을 할 거거든요. 그 반등을 할 때 주식을 줄여놓는 게 좋아요. 줄여놓고 그다음에 등락을 막 하다가 마지막에 이제 그래서 방향을 정해가지고 올라갈 때 그때 늘리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굳이 지금 여기에서 막 그걸 늘려가지고 막 보초를 쓰고 이럴 필요가 없어요. 그다음에 반도체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반도체는 슈퍼사이클 얘기가 꾸준하게 나오면 왜 이렇게 막혀 있지? 이런 생각을 정말 하게 돼. 수요가 는데잖아요. 예, 그러니까 빅사이클 뭐 이러면서 네. 많이 얘기하잖아요. 네. 반도체가 사이클이 크게 올라갔던 경우가 이제 한 네 번 정도 있었었죠. 예, 2000년대 초에 노트북 수요 굉장히 크게 증가했을 때 있었고 그다음에 2000년대 후반에 모바일 기기, 이제 뭐 핸드폰 나오고 막 했을 때 있었고 그다음에 2014년도에 엘피다가 망했을 때 한번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2017년, 18년도에 이른바 서버로 해서 빅사이클 이렇게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이 보면 이제 빅사이클이 올 거라고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합니다. 이게 진짜 그 논리가 뭐냐라고 얘기하면 작년도에 투자가 적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네. DRAM 관련한 투자가 그 삼성전자가 49억 달러, 그다음에 그 SK하이닉스가 40억 달러 정도 되거든요. 2019년하고 비교해보면 대략 한 30%씩 줄어든 거예요. 그러니까 공급에 관한 공급을 할 수 있는 능력은 30% 줄였는데 갑자기 보니 서버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것 같아. 그러니 이게 당연히 가격이 올라가고 이렇게 하면서 사이클이 굉장히 그래가지고 굉장히 좋을 거야 이런 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아 그래 뭐죠? 뭐 올해 뭐 좋고 어쩌고 하는 건 뭐 이해가 가 이렇게 돼요. 근데 아까 현대차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그러면 가격은 그럼 어떻게 됐느냐 우리 한번 이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 하이닉스도 SK하이닉스도 역시 사상 가장 많은 이익을 냈던 건 2018년도입니다. 그 당시에 영업이익이 얼마냐면 20조였고요. 네. 그다음에 그 순이익이 15조 정도였었어요. 주가는 9만 8천원 정도가 최고점이었습니다. 내년도에 빅사이클이 진행돼서 2년차 된다라고 하는 내년도에 SK하이닉스의 이익 전망이 16조입니다. 영업이익이. 그러면 2018년도 이익에 비해서 80%밖에 안 되잖아요. 네네. 근데 주가는 이미 15만 원을 올라갔다 온 거잖아요. 그러면 주가는 거의 70% 정도가 더 올라갔고 그 이익은 그때에 비해서 20% 정도가 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익은 덜 나오고 그다음에 주가는 더 올라갔고 그러면 그 사이에 괴리가 생길 수밖에 없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애널리스트들이 뭘로 그걸 설명하냐면 아니야 이번에 빅사이클은 말이죠 2025년까지 갑니다. 그래서 5년 동안 이어지는 빅사이클이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오래 가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우리나라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반도체 사이클이 막 이렇게 했을 때 9분기 이상 반도체 사이클의 상승 사이클이 이어졌던 적이 없어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20분기가 넘게 간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왜 20분기인데? 왜 이번은 특별하게 그렇게 굉장히 길게 가는데? 라고 왜? 하고 물어보면 답이 없죠. 그럼 제가 여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새로운 산업이 형성이 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서버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이제 자율주행이나 자동차랑 연관이 되겠는데 차량용 반도체의 수요가 엄청 많을 거고 그 부분에 대한 수요가 엄청나지면서 지금 전체적으로 반도체 수요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새로운 산업이 더 그 어떤 사이클의 주기가 더 늘어날 것이다. 이것을 조금 더해져도 지금 안 되나요? 검증된 게 있나요? 그 새로운 사이클에서 일단 서버나 이 부분들. 그 부분이 검증됐죠. 그러니까 4차 예. 산업 이거는 앞에서 2017년, 18년도에 똑같은 걸 가지고 한번 했잖아요. 네네. 그러면서 2년 정도다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확인을 했죠. 확인을 했잖아요. 예.
그다음에 이제 자동차로 넘어가서 가면 뭐 그거를 통해 가지고 빅 사이클이 5년 동안 정도로서 연장돼서 가려면 지금 전기차가 30% 40%씩 점유율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게 그러니까 전체 자동차의 네, 그렇죠. 내연기관 다 합쳐서 전체 자동차에 네. 비해서 전기차의 비중은 아주 극히 적은 수준이에요. 지금 한 5, 6% 네, 그렇죠. 정도 된다고 그러니까 들었습니다. 예. 지금 전기차가 우리가 얘기는 굉장히 많이 하고 미래가 어떻고라는 얘기하지만 아직은 대세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대세다라고 하면 폭스바겐이나 포드나 GM이나 이런 데가 왜 전기차에 안 뛰어들겠어요, 지금. 거기가 능력이 없어서 안 뛰어드는 게 아니거든요. 굳이 먼저 들어가서 그 난리를 쳐야 할 이유가 없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그 테슬라나 이런 데는 기존의 자동차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뭐 95%의 시장은 우리하고 상관이 없는 거고 우리는 5% 시장을 가지고 더 키워나가면 되는 거야 라고 하니까 거기에 올인하는 거고 그런 형태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지금 당장에 자동차의 반도체 이 수요가 뭐 자동차 반용 반도체가 없어가지고 지금 뭐 막 이렇다라고 얘기하지만 그게 엄청난 액수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작년도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안 좋을 거라고 생각해서 반도체에 대한 생산이나 이런 부분들 수요를 줄여놓고 현재 수요는 네, 그렇게 네, 했기 네. 때문에 그게 일시적으로 소티지가 나기 때문에 이런 형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 쇼티지가 난 거를 채우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에 왜 5년 동안을 가야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는 답을 내놔야 돼요. 그러니까 1년은 알겠는데 그렇죠. 예, 예, 예. 5년까지 2년도 아니고 5년까지에 대한 답이 지금은 명확하지 예, 않다라는 그렇죠. 말씀이시네요. 만약에 예. 2017년, 18년도처럼 빅사이클이 한 2년 정도다. 네. 그러니까 한 9분기 내지 10분기 정도면 끝이 난다 이렇게 되면 따져보면요. 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SK하이닉스가 2018년도에 이익이 영업이익이 20조 나거든요. 2019년도는 2조 5천억인가로 나요. 그러면 10분의 1이 돼버려요. 이익이. 그러니까 반도체가 이런 사이클을 갖고 있어요. 네. 자, 그렇게 되면 과거에 봤던 것처럼 2017년, 18년도에 빅사이클이 나왔을 때 주가는 2017년도 중반을 넘으면 이미 피크를 치고 내려오기 시작을 해요. 한 7, 8개월 동안에 걸쳐서 주가는 옆으로 쭉 갔다가 2018년도 한 2분기 정도 되면서부터 밑으로 내려가기 시작하거든요. 이익은 2018년도가 오히려 더 크게 나기 때문에 그 마지막 수치는 2019년도에 나오는 거잖아요. 네, 확인되는 네, 수치가. 예. 그런데도 내려오는 형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에 한번 보면 그러네요. 내년도까지 빅사이클이 이어진다라고 하면 올해 하반기 정도 되면 이미 반도체 주가는 더 크게 올라가기가 어려운 상태에서 그냥 최선이 옆으로 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애널리스트들은 왜 빅사이클인데 주가가 못 올라가냐, 이게 말이 되냐 이러면서 그 얘기만 계속하고 앉아있게 네. 되는 거죠. 그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자 아까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빅사이클 좋고 다 좋다라고 하는 거예요. 반도체 네. 뭐 다 좋고 뭐 지금 차량용 반도체가 쇼티지가 나서 난리가 났고 그다음에 뭐 2개월 사이에 그 반도체 스팟 가격이 50%가 올라서 뭐 이게 다 좋은데 그러면 주가는 안 올라갔냐. 왜 주가가 왜 안 움직이냐. 그러니까 이미 주가는 다 네, 올라갔다라고. 이미 올라갔다. 네, 굉장히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여기에서 올라간다고 해봐야 얼마를 더 올라가겠느냐라고 하는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빅사이클 빅사이클이라고만 얘기하지 말고 가격과 사로 맞물려가지고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거를 우리가 고민해가지고 의사판단을 내리는 것이 투자자들한테 굉장히 현명한 얘기지 그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렇잖아요. 1월달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반도체 스팟 가격이 50% 올라갔다고 얘기를 합니다. SK하이닉스는 주가가 어느 정도 올라갔는데 네. 삼성전자는 왜 조금 올라가는 것 같더니 제자리로 돌아와가지고 이걸 하느냐. 11월에 많이 그렇죠. 올랐죠. 그렇죠? 그러니까 먼저 올랐죠. 이런 네. 것들을 우리가 같이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지금은 네. 무조건 고민을 할 때다. 예. 예. 그리고 이제 아까 바이오 주식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뭐 셀트리온 백신주도 그렇고 백신주는 이제 볼 수 없. 그러니까 이미 백신을 맞고 있는 예. 그런 상황이고. 이미 할 건 다 했죠. 네. 그렇기 때문에 끝났나요 바이오주? 예. 바이오 주식은 네. 별로 그다지 제가 봤을 때는 관심을 끌만한 것도 없고요. 아니 근데 여기에도 사실 성장으로서의 얘기는 정말 꾸준히 나오고 있고 많은 이런 부침이 있긴 했지만 그래도 꾸준하게 하나둘씩 스타가 나오는 건 맞잖아요. 네, 그거는 맞는데 네.
이게 스타가 될 거니까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갖고 가겠다. 그거는 이제 뭐 저기 뭐 굳히기로 해가지고 굉장히 오랜 시간 갖고 가면 되는 거고요. 근데 주식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지가 않잖아요. 지금 뭐 만약에 바이오 주식들이 올라갔다가 2018년도 말 이런 데처럼 한 50%, 30% 떨어진다라고 하면 그거를 맞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고요. 그 다음에 반도체라고 하는 것이, 아니 반도체란다, 바이오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이렇게 지금 이익을 굉장히 많이 내고 이렇기 때문에 야 나는 이익이 나는 거를 믿고 내 계속 가겠어 이러는 거 아니잖아요. 네. 그냥 그 미래에 앞으로의, 대한 기대 네. 이런 것들로서 가는데 주가가 만약에 한 30% 떨어지면요. 그때 되면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됩니다. 미래 성장성, 네가 그걸 어떻게 저기 그 담보하고 네가 뭘 가지고 그렇게 확신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하면 주가가 떨어진 상태에서 그런 얘기를 들으면요. 이게 겁이 나서 견디질 못해요. 그러니까 굳이 지금에서 그렇게 해야 할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 생각으로 반도체, 저 바이오는 이미 보여줄 거 다 보여줬고 그 다음에 뭐 작년도 11월 달 정도서부터 별로 그렇게 주가가 움직이질 못하는 상태잖아요. 여기에서 크게 움직이질 못해요. 그러니까 올라갈 수 있는 상방으로의 그 여력은 대단히 제한적인 형태가 되는 거고 네. 대신에 이제 잘못 삐끗하면 밑으로 하방은 훨씬 더 커지기 때문에 밑으로의 하방의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네. 굳이 그렇게 네. 리스크를 짊어져야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면 지금 최근 들어서 굉장히 인기가 많고 시장의 트렌드가 됐었던 기업들과 섹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이게 이제 2, 3월로 들어오면서 약간 트렌드가 바뀌었다는 게 이게 경기가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지금부터 계속 나와서인지 경기 민감주 특히 SO 이렇게 전부 다 정유주 그리고 조선주 해운주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이쪽에 뭐 철강주 이런 종목들이 좋은데 이쪽으로 이미 유행이 바뀐 겁니까? 그러니까 유행이라고 그러면 좀 너무나 이제 짧게 보는 것일 수도 있는데 작년에 어떤 중심이 됐었던 섹터에서 이 바뀌었다라고 봐야 되나요? 그게 이게 왜 그러냐면 박스콜에서 움직이는 종목들이거든요. 이들 종목군들이. 이것도 이제 틈새를 때문에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 시장이 크게 움직이질 못하니까 그 틈새에 이제 하고 있는 종목들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럼 결론적으로 아직까지 경기가 좋아질 것이라고 해서 이들 경기 민감주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고 보시는 건가요? 아니죠. 일단 아무튼 경기가 좋아진다라고 하는 것들을 반영을 하고 있는데 경기가 좋아진다라고 하는 걸 반영하는 것도 굉장히 많이 반영을 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이미. 어느 정도까지 반영? 아니, 그러니까 그냥 대표적인 예를 보면 그렇지 네. 않습니까? 지금 경기가 회복되고 그다음에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잡히고 한다라고 하면 그동안에 여행을 가장 못 갔으니 여행에 대한 수요가 엄청나게 폭발하면서 굉장히 좋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모두 다 하시죠. 네, 그렇죠. 그런데 네. 여행주의 가장 대표인 하나투어 같은 경우를 보면 이미 주가는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돌아갔어요. 그다음에 작년도 저점에서부터 주가가 얼마큼 올랐냐면 150% 올랐습니다. 코스피가 100% 올랐어요. 그 사이에 150% 올랐기 때문에 1.5배가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거는 더 이상 뭐 그 경기가 나쁘기 때문에 주가가 안 좋고 이러는 거가 통할 수가 없는 형태가 된 거죠. 벌써 그 수준까지 그렇죠. 올라왔다. 예, 예. 그거는 똑같이 항공주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일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정유주나 이런 그다음에 해운주 뭐 이런 것들도 보면 다 그런 의미에서 그냥 이게 뚫고 있는 거 이제 그거고 그런 건데 이게 경기가 회복되고 뭘 할 거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주가에 어느 정도 굉장히 많이 반영이 돼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결국 순환매를 하면서 내 차례가 왔을 때 어느 정도 뭐 이러는 거 이해는 그렇게 크게 막 가격을 뚫고 가면서 이렇게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런 형태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뭐 포스코를 비롯해서 원자재 관련주 이러면서 뭐 오늘 보면 52주 총 신고가를 뚫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요즘 유통주도 이런 네, 데서 네, 계속 네. 나오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네. 다 대형주라고 하는 큰 그 거기에서 가장 큰 줄기들이 이게 힘을 못 받다가 보니까 그 에너지가 다른 쪽으로 가면서 막 여기저기에서 이제 막 이렇게 치고받고 막 이러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근데 이것들도 가격이 낮지 않은 상태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계속해서 꾸준히 계속 올라가거나 이렇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냥 순환매를 하는 거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 요 네. 순환매마저, 그러니까 이제 이 순환매가 어디까지 진행될 거냐 하는 거는
코스피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하고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코스피가 3000을 뚫고 그냥 쭉 이렇게 밀려서 내려오면 어느 순간서부터 아, 이게 이제 3200 얼마까지 올라갔다가 옆으로 쭉 이렇게 밀잖아요. 그 미는 게 아, 이게 결정적으로 밑으로 먹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주가가 빠른 속도로서 쭉쭉 내려와요. 그때 되면 지금이 이제 뭐 순환매하고 이러는 것들도 다 거기에서 마무리가 다 돼버립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게 뭐 2700을 갔던 뭘 했던 해가지고 거기서 끝내고 한번 그러면 다음 스테이지를 한번 해볼까라고 하게 되면 그때에서부터는 아예 다른 주식으로 가는 거죠. 어차피 예탁금도 74조에서 62조로 줄었고 주가가 떨어지면 그것도 더 줄어서 50조대로 들어갈 건데 그러면 옛날처럼 유동성을 가지고 뭘 하고 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고 네. 그러니 야 우리 그 안이 그냥 코스닥을 중심뿐만 아니라 중성주를 가지고 한번 그냥 해보자 뭐 이러면서 아예 그냥 다른 형태의 모양이 돼버릴 수 있고요. 아. 지금 있는 가고 있는 순환매들은 그 중간 단계에서 계속해서 지금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이쪽에 큰 자기네가 속해 있었던 이쪽에서 큰 부분들은 이미 어느 정도 끝이 나버린 거고 이쪽은 시작을 안 했기 때문에 중간 단계에 있는 것들이 계속 순환매를 돌면서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계속해서 뭘 하자라고 하는 것도 쉽지가 않은 거다라고 말씀드리죠. 여전히 지금 보게 되면 그러니까 지금은 뭔가를 보기가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 여기가 중심이고 여기로 바뀌었다라고 보기도 쉽지 않고 여기가 다시 시작될까라고 이것을 확신하기도 쉽지 않고 그런 중간적인 형태에서의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여기에 대한 투자 전략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도 얘기를 해서 뭐 제가 질문 드리고 다 말씀을 하셔서 저는 바로 이걸 여쭤보고 싶습니다. 해외 선물 옵션 첫 거래 이벤트 키움증권에서 해외 선물 옵션 첫 거래하고 최대 100만 원 현금 받자. 투자 시 원금 초과 손실에 유의하세요.